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이 미국 국방부의 군사 표준, 이른바 밀리터리 스펙을 획득했습니다. 폴더블 패널로 밀스펙을 획득한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7인치대 폴더블 패널이 극한의 온도 변화와 충격 같은 가혹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은 영하 10도 환경에서 물을 분사해 패널 외부를 6mm 두께 얼음으로 얼리고 그 상태로 4시간을 유지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또 영하 32도와 영상 63도의 환경을 연이어 2시간씩 견디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1.2m 높이에서 떨어지는 방향을 각기 다르게 설정해 26번의 낙하 실험에서도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폴더블은 내구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뒤로하고 보다 다양한 기기 및 환경에서 폴더블 패널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